또또암. 또 걸려도 또 맞는 암보. 또또암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세 기준으로 비갱신형과 갱신형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1억 4천만 원 보장받고요. 왜냐? 일단 M사로 가입하면 폐암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받고 유방암 7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남은 혜택, 남은 보장 횟수 3번까지. 그래서 총 2억 7천만 원까지 뭐 소화기암, 10대 특정암, 사회 고액암 요게 살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진단을 받으면 원바람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M사 빼놓고 타사로 가입을 하면요. 7천만원 보험금 폐암 받고 끝. 없어지잖아요. 다음에 유방암이나 다른 보장을 받다 해도 최초 1회 안으로 끝나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습니다. 국내 모든 암보험이요. 하지만 M사가 드디어 해냈다는 겁니다. 유사암처럼 각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부위별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장은 무려 5배 정도, 보험료는 864원만 더 싸게 납입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 보험료는 더 내려가고 보장 뭐 범위는 5배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네, 맞아요. 보험료는 낮췄고요. 보장 범위나 5번까지 보장 혜택은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5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M사에서는 1억 5천만원 보장, 그래서 각각 3천만원 최대 1억 5천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경쟁업체죠. 경쟁업체의 H예산 같은 경우는 암진단비 3천만원이면 뭐 이런 암 중에 한 번만 받고 끝난다. 하지만 이 M사 같은 경우는 각각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 또한 여기 보시면 13,800원, H예상은 14,664원이기 때문에 M사에 큰 경쟁력이 있다. 자, 이거 말고도 업계 최초로 암수습이 25% 체증형, 그래서 유사암도 제외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매회 주는 암수습이 필요한 이유, 일단은 암의 진해 상태에 따라 한 번의 수술로 종양의 완전한 제거가 불가하대요. 완전하게. 하지만 일부만 제거해도 크기가 축소가 되는데 추가적으로 수술을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이, 재발 등으로 반복적으로 수술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회, 연간 1회 아니에요. 매회 받을 수 있는 암수술비가 꼭꼭 필요한 이유라는 거죠. 이거 말고도요. 업계 최초의 암수습이 25% 체증형, 유사암은 제외가 되는데요. 일단은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암 종에 상관없이 가입 금액의 최대 얼마요? 2배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암수습이 1,000만원 했어요.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단은 25%, 1,250만원, 또 1,500, 1,750, 2,000, 또 2,000, 쭉 2,000만원으로 계속 체증형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업계 최초로 암수수비도 25% 체증형인데요. 보험료는 50% 싸게, 보장은 2,000만원 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H예산과 비교해드리는데, 일단 H예산 관계자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 보험왕 일단 사실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M사 같은 경우는 7,5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회에 25%, 깨도 25%씩 최대에서 2,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보험료는 16,440원으로 보험료 또한 많이 낮췄다. 하지만 H예상은 5,000만원 보장을 받는데 1,000만원 그렇게 해서 보험료 또한 매우 비싸게 가입이 된다. 그래서 4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 나 100세 만기 납입 면제요. 그래서 암수습이 1,000만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업계 유일하게 신담보가 대거 탑재가 됐어요. 일단 M사에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개가 들어갔는데요. 만성 간염 BC, 네, 그래서 비염이나 C염, 그래서 100만원, 3대 특정 합병증 30만원 넣어드렸고요. 9대 합병증, 중증 500만원, 경증 50만원, 그리고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 치료비도 20만원, 특정 암, 간,
폐질환 치료비도 5만원씩, 생식, 세포 동결, 보존 치료비도 200만원 보너스로 다 넣어드렸어요. 자, 어깨 유일하게 신단 보죠. 만성 비염과 시험 진단비가 나왔고요. 이제 만성 간염 진단 시 100만원까지 보장을 이제 M사에서는 ABC, BC는 100만원 요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시간상 빨리 말씀드릴게요. 어깨 유일하게 신단보 만성 BC 넣어드렸고요. 여러가지 그래서 전파 경로 뭐 분변 또는 경구 경로로 직접 전파 같은 경우 이렇게 BC에 일단은 접촉이 되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증상은 뭐 발열, 피로감, 근육통, 식욕부진이 있고요. 발열, 피로감, 뭐 근육통, 식욕부진 완치율은 거의 뭐 95% 이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가입이 된다. 어깨 유일하게 뭐 만성 비형 시염, 뭐 간암, 간세포암 주요 원인은 85%가 만성 간염 BC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형 간염 같은 경우는 70%, 시형은 15% 정도, 합산 85% 정도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만성 간염, 비염이나 시형 간염자분들은 간암이나 암보험을 두둑히 하시면 좋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어깨 유일하게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 그래서 자궁경부암 이상 소견으로 발생 시 수술 시에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을 받을 수 있고요. 자궁경부 이형성증 아니면 자궁내막 폴립 이런 모두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은요, 자궁경부의 일부를 절제하는 경우인데요, 조직을 원뿔 모양으로 제거하는 경우에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 그래서 급여는 연간 1회 20만원으로 보장이 된다. 여기를 도려내는 거죠. 네. 어깨 유일하게 3대 특정 합병증, 그래서 어깨 유일하게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 시 후두마비 수술이나 장폐색증, 뭐 림프종 수술 아니면 암진단, 주요 합병증 또는 부작용에 대한 수술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유일하게 3대 합병증, 완치율은 높지만 후유증도 발생하는 갑상선, 특히 후두마비 수술이죠. 그래서 여러 개 뭐 발성이나 호흡을 위한 기도 확보를 치료 목적으로 해서 갑상선 수술 후에 후두 성대마비가 올 확률이 매우 높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장폐색증, 그 림프종도 장이 막히는 수술,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해서 수술을 많이 한다. 마지막으로 암의 전이, 재발 위험이 높은 림프절 제거. 일단은 갑상선암이나 뭐 여러 가지 유방암 세포가 림프를 통해 퍼졌을 때 림프 부종 수술을 해가지고 유방암 수술을 위해 림프종 이런 림프 부종 이제 하는 경우가 덜어 아니 많이 있다. 자, 3대 특정 합병증 수술비도 일단은 후두마비 수술비, 장폐색증 수술, 림프 부종 수술 이런 거 많이 한다. 그래서 연간 1회로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중 합병증이 10명 중 1명은 발생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유방암 진단받은 50세 땡땡씨가 일단은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가 생각보다 무섭지 않고 금방 끝나 안도감을 느꼈지만 최근 피부 변화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사선이 조사돼 피부의 표면이 붉어지고 살이 짓무르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발병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항암 방사선 치료로 인한 합병증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업계 유일하게 신담보죠. 항암 방사선 치료 후 9대 합병증 진단비가 신설이 되었다. 그래서 암의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 받은 후에 부작용, 합병증으로 진단 확정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고요. 5대 중증 합병증, 뭐 폐렴, 뇌부종, 골괴사, 아니면 방사선 장염, 방사선 방관염 이런 걸로 인해서 90일 확진 시, 1년 이내 확진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4대 경증 합병증도 방사선 피부염, 처치 후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처치 후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아니면 기타 명시된 다발신경병증 이런 걸로 인해서 항암 방사선 치료 후에 1년 이내 확진 시 5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부분들. 자, 이거 말고도 저 보호망이 얘기한 대로 특정 암, 간, 폐질환 치료비, 그래서 특정 폐암, 폐질환, 호흡, 뭐 재활 치료비 시 30만원씩 지급이 되고요. 특정 암, 간질환, 복수, 복막,
천자치료 시 5만원 지급이 되고요. 특정 암, 흉마, 천자치료 시 역시 5만원 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신단보예요. 암 진단 후 생식세포 동결 보존 치료비. 아 이게 뭐야 도대체 생소한데 생식세포 동결 보존 치료비 시술 시에 회당 약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여성 암 환자의 가입력 보존을 위한 보장이에요. 그래서 난소 조직, 난자, 배아, 정자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은 암 진단 후에 생식세포 동결 보존 치료비가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특정 폐암 및 폐질환 호흡기 재활 치료비인데요. 뭐 폐암이나 폐렴, 폐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활량 부족, 아니면 호흡 부전의 삶의 질, 아니면 운동 능력 저하에 대한 재활 치료 보장이죠. 그래서 30만원 지급이 되는데 호흡 재활 치료비나 간헐적 호흡 치료, 아니면 양위양압 호흡 치료, 만성 호흡 호흡 부전 재활 치료비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모든 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또암이에요. 일단은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인데요. 예,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1종 같은 경우는 연만기죠.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새만기 20년, 뭐 25년, 30년나 80세, 90세, 100세 만기로 가입이 되고요. 납입 면제가 있고 유사한 포함해서 납입 면제, 그 다음에 납입 면제 미적용이 있어요. 그래서 납입 면제 미적용은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겠죠. 자, 또또암은 암보험 이렇게 추천해 볼까요? 네, 일단은 추천은 암진단비 추가 업셀링이에요. 그래서 암진단비 3,000만원 있고 유사암 600만원 있으신 분들 역시 제일 싸다. 이 M사가 타사, 뭐 현대해상이나 D사, K사 아니면은 S화제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또암, 또또암은 특정 소화기암, 특정 소화기암 아니면은 15대 특정암, 10대 특정암, 4대 고액암 각각 3,000만원씩 최대 5번 1,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각각 보장으로 유사암처럼 각기 영재.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3,000만원 받고 나머지 티약이 없어지죠. 네. 또또암, 암상부끼리 고민할 때 암진단비 3,000, 유사암 600, 암투수비 1,000만원, 유사암 1,000만원, 표적치료 5,000만원, 계속 항암 방사선 치료비 10만원, 그래도 50세 기준으로 또또암 56,800원으로 듬뿍 암보험, 이제 M사의 듬뿍 암보험보다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다. 또또암 같은 경우는요, 소외가 뭐 이렇게 여러가지 각각 5,0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듬뿍 암보험보다 큰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남성 업계 유일하게 보장이 되는 일단은 각각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 유사암 600만원, 그 다음 암수습이 25%까지 1000만원인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체증형으로 그 유사암 수습이 1000만원, 항암 표적, 그 다음 특정, 그 다음 대장용종,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만성 비형 신염, 그 다음에 3대 특정 합병증, 중증도 이상 폐렴시, 그 다음 중증 폐렴, 폐암, 폐질환, 호흡, 특정암, 간질환, 복수, 복막천자, 특정암, 흉막천자, 대장용종, 위시질환, 개양, 중이, 호흡계통, 골, 관절, 연골, 양성, 종양 이런 거 다 넣어도 보험료가 그리 많이 비싸지가 않다. 이렇게 정답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특정암 이거 3천만 원 넣어도 3호 15, 1억 5천만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암진단비도 중요하고 자궁경부 이형성증 예, 100만원이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제자리암으로 걸릴 확률이 매우 높더라. 그래서 만성간염, 중증도, 유방암, 유방재건수술비 이 모든 걸 넣어도 40세 기준으로 20년 만기 갱신형으로 해도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가 않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